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950년에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해서 무력 병합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티베트에 대한 독립 열망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티베트가 지금 뚝 하고 독립을 한다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보시죠. 우선 티베트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이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를 지키는 완충지대입니다. 만약에 이 티베트를 잃게 된다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가 중국 본토로 직접적으로 겨냥을 할 수 있죠. 또 무엇보다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핵무기 개발 시설이나 핵무기 경납고 같은 게 바로 이 티베트 북동부 어딘가에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지역을 잃으면 중국의 핵전력도 잃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티베트에는 무수한 광물과 목재, 수력 자원이 풍부한데요. 우라늄의 매장량은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있다고 하고 대규모 천연 자원이 70조 정도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자원들이 아직 하나도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노다지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거네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동부가 동남아, 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큰 물줄기들은 이 티베트에서 시작합니다. 티베트의 해발고도 4000m에 달하는 산에서 수원지가 시작되어 나라마다 물을 내뿜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을 관통하는 양쯔강과 황허강,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젖줄이기도 한 메콩강 전부 다 이 티베트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티베트의 수원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수로를 막는다면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고 그대로 외교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죠. 중국이 왜 티베트를 계속해서 점령하고 있는지 얼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런 티베트가 독립한다면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재앙일 겁니다. 일단 이 티베트를 시작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 요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윗동네가 위구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텐데요. 중국은 한족이 약 92%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55개나 되는 소수민족들이 중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홍콩이나 내몽골, 티베트, 위구르 지역이 다른가 같습니다. 더 넓게 보면 대만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독립 요구와 시위, 어쩌면 소유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티베트가 독립을 한다고 해서 바로 국가로 승인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만 소수민족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소수민족을 갖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소수민족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티베트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스페인이나 영국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소수민족인 티베트를 국가로 인정하게 되어버리면 자국 내 소수민족들도 독립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가 정식 국가가 되고 유엔에 가입하기까지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부터 의견이 갈 텐데요. 미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찬성하는 입장일 겁니다. 소수민족 문제나 이런 게 없고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길 테니까요. 근데 유럽은 소수민족이 좀 많아요.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도 많고요. 그래서 티베트의 독립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티베트 지역에는 정말 많은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카슈미르도 이 근처에 있어요. 근데 다 중국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티베트가 독립하게 되면 티베트는 분명 친인도 국가가 될 겁니다. 당장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곳이 인도이기도 하고요. 인도가 중국 견제한답시고 티베트를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신생 국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할 텐데 현재는 티베트의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독립을 하게 되면 이런 중국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답시고 인도에 붙으려고 할 겁니다. 경제가 중국에 의해 장악되어 버리면 독립을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탈피하고자 티베트는 친인도 국가가 될 텐데 여기서 인도는 티베트를 독립시킴에 따라서 중국과 분쟁 중의 모든 지역을 가져갈 것입니다. 또 카슈미르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과의 분쟁이 있겠지만 중국과의 분쟁 중인 지역은 끝이 나겠죠. 티베트는 일시적으로 핵보유국이 될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티베트에는 중국 핵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독립해버리면 핵무기도 빼지도 못하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처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더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 논리에서 갑자기 신생국에 핵이 생긴다면 국제사회는 많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국과 대립을 하는 티베트가 핵이 생긴다면 더더욱 심하겠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셈법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티베트의 독립을 찬성하는 미국이어도 티베트가 핵을 가지는 것은 용납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근데 반대로 티베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핵보유국이었던 나라가 핵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요. 핵보유국은 아니었지만 리비아의 카다피가 끔찍한 말로를 걷게 되었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진짜 핵을 포기했는데 지금 크림반도도 뺏기고 러시아에 의해 자지우지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신생국인 티베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핵일 텐데 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베트와 국제사회의 마찰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핵을 포기할 것 같긴 한데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티베트가 핵을 포기하게 되면 무수한 국제사회 원조나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티베트의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개발하고자 미국과 인도를 필두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다만 티베트는 광활한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고 또 상당히 해발고도도 높으며 척박하기도 하며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인프라 시설을 먼저 짓는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 투자라는 게 투자를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여서 가까운 시일 내로 티베트가 확 성장하기는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중국이 다시 티베트를 침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세계 돈이 티베트를 향하는데 티베트를 친다? 아편전쟁 한 번 더 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중국의 칼을 겨눌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티베트는 아시아에 있는 큰 강대 수원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요. 물론 수로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도박수긴 하지만 이런 수자원 독점을 통해 중국의 침공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유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티베트의 수원지 독점이 더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베트가 갑작스럽게 독립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목이 티베트로 향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은 인도 세력과 중국이 맞붙은 곳이 티베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핵보유국 티베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겠죠. 중국은 몰락이 가속화될 겁니다. 티베트를 잃는다는 것 자체가 미중 패권 분쟁에서 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핵전력 약화할 텐데 이것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중국 정권이 바뀌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티베트를 또 침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요.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데 침공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인도하고 한판 붙겠다는 소리도 같기 때문에 침공하진 않을 겁니다. 끝내 대대적인 압박을 넣긴 하겠죠. 네, 오늘은 티베트가 갑자기 독립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티베트가 갑자기 독립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